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설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번 주 시험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캐주얼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교재 관련된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사실 진짜 기대도 안 한 영상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저 몇 점대인데 어떤 교재를 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고득점자들이 무조건 풀어야 되는 교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내 점수가 800점 후반 또는 900점 초반인데 내 목표 점수가 900점 후반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교재, 첫 번째 교재는요,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교재죠. 올해 6월달에 출판이 된 요 ETS 교재인데요, 풀어봤을 때 난이도가 여러분 요즘 이제 RC 난이도 정도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수준의 교재입니다. 여러분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중에서 실전 토익 YBM 천재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이 요 친구라고 생각을 해두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요 교재를 무조건 푸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ETS에서 직접 발간한 책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교재 안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신 기출 1회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ETS에서 만든 실전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ETS에서 아무래도 만들었다 보니까 정말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로 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교재를 사야 될까 라고 하시는 분들, 무조건 이 교재 사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 앞으로 ETS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구나,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TS가 앞으로 어떤 단어를 내게 될지,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좋아하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재를 푸시고 난 다음에 모르는 단어는 다 정리를 하셔서 외워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요즘 파트 5 좀 어렵잖아요. 이 교재 파트 5 문제 난이도가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ETS에서 낸 기출문제, ETS 천재 있죠? 그 천재 1, 2, 3, 사실 3도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데요, 요 교재는 그 천재 시리즈보다 훨씬 어려운 난이도의 파트 5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지 안에 있는 파트 5 문제를 푸시고 오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여러분 요 ETS 교재 파트 7 문제에 정말 정말 함정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파트 7 추세가 어떠냐면 오히려 연계 문제는 쉬운데요, 앞에 이제 단일 지문 문제에서 정말 어려운 함정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 문제 안에 여러분 진짜 함정이 정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교재에 있는 파트 7 문제 푸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함정이 빠졌는지, 아 실제 시험에서는 앞으로 이런 함정이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조금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요. 여러분 파트 7 문제를 푸시고 오답을 하실 때 답지를 보고 오답하지 마시고, 800점대 후반이랑 900점대 친구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지 그만 보시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도대체 답이 왜 A번밖에 안 되는지 나머지 보기 분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파트 7 공부를 할 때 답지를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답지 안 보고 저 혼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나머지 보기들은 왜 도대체 오답일까? 이게 아무리 연계 문제더라도 A번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A번은 안 될까? 라는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답지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답지 그냥 버려버리세요. 답지는 버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 점수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 교재 사셔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마 6,700점대 친구들이 풀기에는 정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시면서 많이 틀렸다고 너무 낙담하실 것 같으면은 당분간 이 문제집 풀지 마시고 조금 쉬운 버전의 천재 3를 푸시던지 천재 1, 2 시리즈 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교재는 YBM 천재입니다. ETS 천재랑 YBM 천재랑 다른 거 알고 계시죠? ETS 천재는 ETS에서 만든 문제를 YBM이 그냥 출간을 한 교재이고요,
YBM 천재는 YBM에서 문제를 만들고 YBM에서 출간한 문제지입니다. 그래서 ETS 천재랑 YBM 천재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문제로 ETS 천재가 아닌 YBM 천재를 추천드린 이유는 요즘 RC 난이도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에요. ETS 천재 시리즈는 다소 난이도가 쉬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이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보시는 건 좋으나 만약에 내가 ETS 천재가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러면 YBM 천재로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YBM 천재도 이제 1, 2, 3 시리즈가 있는데요. 1 시리즈가 그나마 좀 난이도가 낮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요 난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 시리즈 다 푸신 분들은 그 다음에 2 시리즈 풀어보시고 그거 다 푸신 분들은 3 시리즈 이렇게 차례대로 문제 풀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특히 요 YBM 천재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점 대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진짜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만점을 받을 건 아니야 그냥 뭐 한 900 초중반 정도 맞으면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굳이 사실은 천재 3까지 풀어야 된다라고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추천드릴 교재는요, 해커스 천재인데요. 제가 이제 YBM 소속이면서 해커스 교재를 추천을 한다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커스 천재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시험 유형이랑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요 해커스 천재 문제 안에 있는 콜로케이션 문제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 파트 7의 패러프레이징, 즉 단어 문제가 정말 좋게 나와서 저는 요 해커스 천재 문제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요 해커스 시리즈에도 1, 2, 3가 있는데요. 요 해커스 3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는 저는 2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1 시리즈는 그렇게만 어렵진 않고요. 3 시리즈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해커스 천재 2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여러분들 만약에 구매를 하실 때 가장 어려운 시리즈를 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재 2를 구매하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요 천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시험 유형이랑 다르다는 거. 해커스 천재 있는 파트 5랑 실제 시험 유형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실제 시험 유형은 그렇게 막 그 문제 길이가 길지는 않아요. 근데 해커스 천재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해커스 천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답이 딱딱딱딱 떨어져요. 뭐 헷갈리는 그런 논란 문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진짜 답이 막 딱딱딱딱 떨어지는데 조금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실제 시험은 한 문장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처음에 난이도가 그렇게 막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나머지 두 개는 완전히 오답인데 나머지 두 개 중에서 항상 이제 논란이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 이제 토익이 그런 문제를 많이 내기 시작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해커스 천재가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쉽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답이 너무 딱딱딱딱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커스 천재랑 실제 시험이랑 조금 유형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해커스 천재 푸시면 확실히 파트 7 패러프레이징 공부 잘 할 수 있고 네, 저는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해커스 천재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해커스 교재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시험 유형이랑 조금 비슷한 교재가 뭐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해커스 1200제를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요 1200제도 실제 시험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올해부터 완전 올해 시험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면서 요 해커스 1200제가 난이도가 진짜 쉬운 수준의 문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커스 문제에서 제가 풀어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천재 2이고요. 나머지 천재 1, 3 네, 풀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시원스쿨 교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0단계 천재도 있긴 있는데요. 요 교재들은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교재들을 다 푸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제가 뭘 풀라고 했었죠?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요 신간 교재 무조건 풀어보셔야 되시고요. 이 교재를 만약에 내가 다 풀었다
그래서 풀 문제가 없네? 그러신 분들은 YBM 교재 사셔가지고 1, 2, 3 순서대로 문제 풀어보시는 거. 그 다음에 내가 YBM 시리즈 다 풀었어? 그러신 분들은 이제 해커스 교재 사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고득점자들을 위한 문제지 추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을 또 찍어야 되거든요. 오늘 좀 몰아가지고 영상을 많이 찍으려고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